고경표, 은문석, 이희경, 곽동현 씨 등 충무로 차세대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미디 영화 645를 통해 시원하고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645라는 겁니다. 45개 번호 중에 6개를 맞추면 거금을 준다며? 이야, 이거 1등 번호입니다. 영화 645는 당첨금 57억짜리 1등 로또가 바람을 타고 북한으로 날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특이하죠. 45개 숫자 중에 6개를 맞추면 1등에 당첨된다는 뜻으로 로또 용지 위에 새겨진 숫자 45분의 6, 6, 4, 5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영화는 남북군인들이 로또 당첨금 협상을 벌이는 모습을 그립니다. 감독은 공동경비구역 JSA의 코미디 버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남과 북 청춘들의 이야기라 충무로 차세대 주자들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고경표 씨는 이번 영화로 코미디에 대한 갈증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하고요. 곽동현 씨는 그 누구와 봐도 재밌는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